떨어졌습니다. 예. 자, 다음 경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디오 칼라산스 그리고 마르코스 티노코 선수입니다. 브라질 마르셀로 가르시아 아카데미 마르코스 티노코. 자, 아까 상황은 발이 배꼽보다 넘어가면 바로 실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리핑이라고 하는데 카메라는 잘 비치지 않았습니다만, 예. 네, 발이 배꼽 밖으로 넘어가면 바로 실격이 됩니다. 자, 클라우디오 칼라사스 선수 ADCC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고 월드 챔피언도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더 좀 강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작합니다. 네, 티노코 선수 라소가드를 주특기로 하는 선수입니다. 칼라산스는 유도 베이스의 선수고요. 네. 아버지가 유도 체육관을 운영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도 거기서 수련을 하고 안드레 갈본과 함께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아토스 소속의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칼라산스 먼저 가드로 내려간 칼라산스. 네. 자, 티노코는 바지춤을 잘 잡고 있죠. 일단 위쪽에서 눌러주고 있는 티노코인데요. 자, 티노코 네, 하체를 잡힐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칼라산스 여기서 완력이 대단하거든요. 왼발 쪽으로 갑니다. 네, 걸린 발가락을 심판이 빼줬고요. 예. 자, 저렇게 왼발이 지금 다리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런 상황은 괜찮지만 오른발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배꼽을 거쳐가게 되면 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예. 네, 무릎이 접히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룰에서는 반칙이고요. 스파이더 룰에서는 반칙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왼쪽 다리 공략하고 있는 칼라산스입니다. 네, 리바 노려볼 수 있고요. 하지만 네. 각도가 맞지 않죠. 각도는 무릎이 꺾이지 않는 방향 반대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잡은 방향은 네, 무릎이 꺾이는 방향은 아닙니다. 왼쪽 다리 강하게 조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리를 잘 잡고 있는 칼라산스. 네. 네, 칼라산스는 저기서 손목도 상당히 리스트락도 상당히 잘하거든요. 지금 티노코가 살짝 리스트락을 시도했었는데 네, 금방 포기했습니다. 네. 티노코 발을 어떻게든 빼보고 싶은데 티노코는 발을 머리 반대쪽으로 빼야 밖으로 돌려서 패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걸려 있어서는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칼라산스가 머리를 오히려 갖다 대면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를 제3의 손처럼 지금 이용해서 발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짓수는 양손 양발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자기의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는 부위를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네. 자, 티노코가 지금 여러 가지 시도하지만 칼라산스는 놔줄 생각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강력한 선수입니다. 예. 자, 아까 경량급 쪽에 아우구스토 멘데스가 있었다면 네, 중량급에 칼라산스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월드 챔피언 출신, ADCC 챔피언 출신입니다. 예. 가장 레벨이 높은 대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가장 레벨이 높은 두 개 대회에서 모두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50대 50에서는 저렇게 뒤집어서 일어나면 2점을 받고요. 또 밑에 선수가 뒤집어서 일어나면 또 2점을 받고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50대 50 상황에서는 어드밴티지가 없습니다. 거의 넘어갔다 이런 게 없고요. 확실히 일어나야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라산스가 먼저 이 두 점을 획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50대 50은 2점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둘 다 똑같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또 예. 상대가 일어나면 2점을 뺏기게 돼요. 자, 칼라산스는 50대 50 똑같은 50대 50 탑이지만 아까 티노코 선수보다 훨씬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발을 네. 뺏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저렇게 허벅지 위에 앉아주면 티노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엉덩이로 최대한 엉덩이 허벅지로 최대한 티노코의 다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옆으로 누우면 티노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왼팔까지 같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저 티노코의 왼발에 썸미션을 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티노코 오른손으로 반대쪽 다리를 고정하면서 막아주고 있거든요.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칼라산스는 어떻게든 중심을 더 오른쪽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티노코가 저렇게 다리를 잡고 있으면 중심이 분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티노코가 자기 왼쪽 다리를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자, 뒤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고요. 예. 네,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 네. 틈을 만들어냅니다. 아, 네. 하츠 간절히 잡은 쪽이 티노코입니다. 네. 티노코가 먼저 리바. 리바 잡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고요. 예. 무릎이 약간 굽혀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릎 방향도 약간 빠져나갈 수 있는 쪽으로 꺾여 있고요. 네. 네, 아직 완벽한 자세는 아닙니다. 네, 칼라산스가 먼저 시도했지만 티노코가 조금 더 빨리 하체 관절기를 잡았습니다. 네. 자, 이 각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백을 뺏길 수 있거든요. 네. 어, 뒤쪽으로. 네, 백은 주지 않았지만 네. 끌어안습니다. 네, 어드밴티지. 예. 뺏겼습니다. 자, 저기서 지금 오른발이 다리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요. 왼발도 들어가게 되면 백 포지션 4점을 뺏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어떻게 해서든 저 왼발을 넣지 못하게 하려고 티노코 돌고 있습니다. 예. 칼라산스의 왼발을 잡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칼라산스 왼발을 숨기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네, 아,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갔습니다. 4점을 받습니다. 예. 네, 심판 지금 4점 올려줬습니다. 6대 0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50대 50에서 2점을 받고요. 자,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티노코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티노코는 지금 오른쪽으로 틈이 생겨서 돌 수도 있겠지만 암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아, 초크! 예. 초크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루프 초크 들어가긴 아직 턱으로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티노코가. 네. 자, 계속해서 일단 목 쪽을 공략하고 있는 칼라산스입니다. 네, 저렇게 이빨 위로 초크가 들어가면 상당히 아프거든요. 예. 네, 탭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상대를 괴롭혀줄 수 있습니다. 자, 목 기스로 함께 좀 목을 공략하고 있는 칼라산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리하게 힘을 빼지 않습니다. 완벽한 예. 포지션이 나올 때까지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고요. 왼손 오른손 다 기스를 잡았습니다.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왼손은 밑으로 당겨주면 초크가 걸리는데요. 네. 아직 오른손이 완벽하게 턱 밑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빨 위에 걸려 있습니다. 오른손이랑 왼손이 X자로 이제 교차가 되면은 티노코가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렇습니다. 왼손은 밑으로 예, 네. 겨드랑이 밑에 있는 손은 반대쪽 깃을 잡고 밑으로 당겨주고요. 예. 오른손은 목 안으로 넣어서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지금 완벽하게 오른손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조금 애매하고요. 완전히 네.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아, 네, 조금씩 만들어가죠. 조금 옆으로 비껴나 있으면 그만큼 걸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자, 지금 어떻게든 각도를 주지 않으려고 티노코가 엉덩이 위치를 바꾸고 있거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티노코 입장에서는. 네, 벌써 6점을 뺏겼기 때문에 예. 네, 이대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클라우디오 칼라산스가 본인의 존재감을 한 차례 더 과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챔피언들이 1회전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앤더슨 무니스와 클라우디오 칼라산스가 먼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The winner by decision is Claudio Calasan. 챔피언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클라우디오 칼라산스입니다. 자, 이쪽 상황에서는 네, 칼라산스 반대쪽에 마테우스 디니지가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네. 자, 주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밑으로 내려간 칼라산스. 하체 관절기를 먼저 시도하는 듯 보였는데요. 결국은 50대 50을 만들어서 수입에서 2점을 먼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는 모습도 있었고요. 패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티노코가 허리를 비틀면서 일어났는데 칼라산스가 백을 잡으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